요즘 어차피 기업 불감이 이슈 아닌가요? 예, 뭐 많은 기업들이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요. 예. 기업이 많이 힘들긴 힘든 모양이더라고요. 그렇죠. 예. 저희 이제 주 고객이 중견기업 이하의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대기업도 제법 꽤 많은 오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한국 쪽에 관련된 그 비용 조정 관련돼서 지금 그 저희랑 같이 좀 협력을 해서 같이 좀 비즈니스를 진행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. 그러니까 R&D 쪽에 과연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나? 네네. 스마트 팩토리도 결국은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솔루션들이잖아요. 예. 저희는 이제 큰 틀에서 비용을 다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제조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협력해서 하면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뭐 고객한테 비용 절감이라는 가치를 최대한 많이 제공해드리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고경수 대표는 기업의 비용 절감은 체계적인 계획 아래 성과를 검증하고 결과를 지속적으로 반복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. 저희도 이 비용 절감하고 효율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던 방법대로는 충분히 저희가 최선을 다해봤다.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게 곡선 자체가 좀더 커브 우상향 가야 되는데 어느 시점 가면 딱 정체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. 지금이 저희가 그런 시점으로 보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지금 이제까지 해보신 그 경험으로 봐서도 충분히 저희가 그 기대 효과를 좀 아주 높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. 고경수 대표는 기업 비용 절감을 위한 실무자 괜찮네.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교육 과정을 돌려보고 그 모니터링을 해보면 이론은 최대한 빼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들이 많아요. 실적인 노하우나 스킬을 전수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비용 절감 전문가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그 비용 절감 컨설팅을 받기 힘든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잖아요. 그럼 자체적으로 비용 절감할 수 있게 그 관리자 대상으로 비용 절감 전문가 과정, 교육 과정을 저희가 만들었어요. 그게 한달 정도 코스고 저희 비용절감 컨설팅 하면서 쌓은 노하우나 경험을 그 중소기업의 관리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비용절감 할수 있게 그 팁이나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할수 있게 되면은 우리 회사에는 안 좋은 건 아, 그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컨설팅을 받을 만한 정도의 규모가 있고 컨설팅을 받기 힘든 규모의 기업들이 있어요. 근데 어차피 컨설팅을 받기 힘든 기업들은 저희 고객은 아니거든요. 그리고 저희 노하우가 오픈된다고 해서 뭐 저희 어떤 경쟁력을 저희 훼손하거나 그렇진 않다고 봐요. 왜냐하면 가능하면 저희 이 비용 절감의 취지 자체가 기업의 본연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게 저희 공적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, 저희 노하우가 뭐 오픈된다고 해서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단견인 것 같고요. 가능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게 좋겠죠, 저희 입장에서는. 물론 일부 뭐 충돌이 일어날 수 있지만 시장은 많고 큰데 그거에 연연해 하고 싶진 않아요. 네. 비용 절감 이론과 실사례를 이용해 즉시 활용 가능한 원포인트 레슨 교육으로 기업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